정인이의 밝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지낸 아이들,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 차가운 언덕에 있는 정인이를 만나고 갔습니다. 정인이의 밝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안아주고 업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여러 안타까운 사정에 놓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수년째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낸 아이들. 저도 그런 안타까운 아이를 키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같은 엄마 아빠인데 이 같은 엄마 아빠가 정인이 사건에는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소외된 아이들과는 자기 아이들이 거리를 멀리하게 그렇게 꺼내는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고요. 제발 우리 좀 마음 놓고 그런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꿈꾸고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입법하겠습니다.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의사,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몇 차례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지켜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습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큽니다.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습니다.